앞으로 5년간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은행 창무 직원이라고 합니다. 주변 은행들이 하나둘 문 닫는 게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은행 역할을 대신하게 돼 불편한 점도 많아졌으며 나이 드신 분들은 금융거래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년에 한 번씩 앞으로 일자리 뭐가 사라지고 뭐가 전도 유망한지 분석해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5년간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1130만 명 고용 중인 803개 회사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들이 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25%가량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자리 비중 대비 소멸이 가장 빠른 직업은 은행 창무 직업입니다. 5년간 세계적으로 은행 텔러 자리 40% 가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라질 일자리와 새로 생겨날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파란색 부분은 5년 동안 별 변화가 없는 일자리, 왼쪽에 보라색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오른쪽에 초록색 일자리들이 생긴다는 표입니다. 8,3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때 6,90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편 관련 업무 경리, 사무보조나 비서 업무 등이 지금보다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 직종입니다. 사무보조나 비서는 비중이 빠르게 축소될 직업 중에 5위로 5년간 600만 개가량 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 그동안 각광받지 못했던 인공지능 전문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자, 빅데이터 분석 같은은 앞으로 5년간 기하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K-POP의 열기에 맞게 미디어, 연예계, 스포츠 산업이 유망한 분야로 뽑혔습니다. IT 업계가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농업 자동화가 촉진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기계 조작기사가 유망한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더군다나 농업 종사자들은 인공지능의 영향도 덜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날 직업 중 3위가 직업 교육 강사입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첨단 기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사고가 직업시장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게 세계경제포럼의 진단입니다. 평생교육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앞으로 100세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